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케이스 중에 하나죠. 여기 보이시는 에코 세턴 풀 아크릴 실렌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리 오시죠. 먼저 외형입니다. 제품의 높이는 454mm, 그 다음에 깊이는 413mm, 너비는 194mm로 일반적인 그냥 미들타워 제품이에요. 전면부는 메쉬 타입으로 이렇게 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공기 흡입을 최대한 많이 함으로써 내부 쿨링을 극대화하려는 구조고요. 상단에는 여기 보시면 전원, 그 다음에 오디오 포트, USB 2.0 두 개, 3.0 하나, 리셋 버튼. 참 마음에 들어. 얘는 리셋 버튼이 좀 커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보시면 요즘 케이스들 대부분과 비슷하게 이 자석식 먼지 필터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먼지 필터라고 불리는 이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은 먼지 필터라기보다는 그냥 가리개? 가리개 정도? 먼지가 이 구멍 뽕뽕뽕뽕 뚫려있는 이 구멍으로 먼지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가리개 정도로 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왼쪽은 아크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PC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C에 LED를 추가해서 뭐 눈뽕용으로 아주 블링블링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PC에 이상이 있을 때 뭐 쿨링팬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굳이 케이스를 열지 않더라도 이 아크릴판을 통해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철판이에요. 이 철판. 후면부는 백패널 장착부가 상단에 위치해 있고 하단 파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하단부는 파워 서플라이가 위치하는 쪽에도 이제 이렇게 탈착식 먼지 필터가 제공되며 고정 발판들이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케이스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내부에는 조립에 필요한 간단한 사용 설명서와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들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후면에 하나 이렇게 120mm LED 쿨링팬 총 4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상단부와 이 파워 서플라이가 위치하는 이 파워 챔버 위쪽에도 하나, 둘, 셋, 넷 각각 120mm 쿨링팬을 총 4개 추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쪽은 240mm 순행 라디에이터를 장착이 가능하지만 이 상단부 쪽은 메인보드가 딱 장착됐을 때 이 메인보드와 케이스 판의 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쪽 SSD 하드를 장착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위치해 있는데요. SSD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총 3개를 장착할 수 있고요. 하드는 이 하드베이를 통해서 2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총 5개의 스토리지 베이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난 하드가 쓰기 싫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드를 안 달고 SSD로 바꿔가지고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럼 SSD만 총 5개를 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정리 공간이 그다지 넉넉하지가 않아요. 얘도 그렇게 뭐 넉넉한 편은 아니고 선정리 타공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죠. 그나마 SSD를 이쪽에다 안 달면 마이크로 ATX 보드를 사용을 했을 때 케이블들을 이쪽으로 빼는 게 아니라 일로 넣어가지고 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쪽에서 바라볼 때 선정리는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 내부에다가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조립하러 가시죠. 네,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내부 모습이고요. 반대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리가 그다지 깔끔하게 예쁘게 되진 않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전원이 들어오는지 봐야 되겠죠. 케이블을 연결하고 켜볼게요. LED는 지금 다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자, 총평입니다. 지금까지 2만원대에 이런 케이스는 없었다. 가성비는 끝판왕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